안녕하십니까. PD수첩 봉상훈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평범한 시민을 사찰하고 경찰의 수사까지 지시하는 믿기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이 기록된 문건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공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 5월 이 문건을 확보하고 이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정부에 의해 사찰당한 사람은 33년간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살았던 김종익 씨입니다. 그는 정부의 불법적인 사찰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김종익 씨를 사찰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습니다. 이 기관의 본래 목적은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기강 확립, 그리고 공직자나 공기업의 비리를 감시하는 겁니다. 김종익 씨는 공직자도 공기업 종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수개월간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전모가 담긴 문건이 입수됐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직원 700여 명을 거느린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김종익 씨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정치 권력에 굴신하는 국무총리실의 고급 공무원들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 정말 고발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요. 지난 6월 21일 문제의 사찰을 지시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이 국회에 출석했다. 이인규 지원관은 PD수첩 촬영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안녕하세요. 저 이인규 지원관님이시죠? 네. 예. 아,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 잘 모른다니까요. 지원관님. 그만하세요. 그만할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왜 이렇게 초성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취재를 거부하고 서둘러 국회를 빠져나갔다. 김종익 씨는 30여 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다. 1973년 국민은행에 입사한 그는 고졸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은행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점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2005년 영등포 지점장 근무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한 그는 국민은행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 이사를 맡게 된다. 처음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다. 평소 컴퓨터를 즐겨하던 김 씨는 그날도 웹서핑 중이었다. 그는 한 사이트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이 만든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다. What's going on? Let me start over. 제이 킴인가 이런 그 자기 소개를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인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져서 뭐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아마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동영상은 당시 이미 180만 명 이상이 본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 정책들을 비판하고 촛불 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25분 분량의 꽤 긴 동영상이었다. 그때 점심 시간인가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올려놓고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갖다 올려놨죠. 김 씨는 나중에 다시 볼 요량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동영상을 스크랩해 놓았다. 당시 김 씨의 블로그는 20, 30명의 지인들만 가끔씩 찾아오던 곳이었다. 그런데 동영상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은행의 노무팀장인 친한 후배가 전화를 했다. 후배는 그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사무관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김 씨가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걸 제가 무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그거 한 그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다 그러면 그걸 내리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김 씨는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다. 동영상이 문제니 그 동영상만 지우면 별탈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다음 날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황당했다. 총리실에서 국민은행 측에 김 씨를 조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저 블로그에 올라온 그 동영상을 이제 그 문제를 삼아서 이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국민은행장도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라. 김 씨는 당시 국민은행 하청업체의 사장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러한 김 씨와 국민은행의 관계를 이용해 압박하기 시작했다. 어느 선까지 그 요구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그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까 대표이사직 사임, 그다음에 이제 지분 이전 이런 것까지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아무리 이게 정부가 바뀌어서 뭐가 어쨌다고 해도 국무총리실이라는 데는 그게 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고 공직자들이 있는데 특히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뭐 공직자윤리점검반 이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은 사기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진짜로 그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가 막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종익 사장이 절대 그런 거 허튼 소리 하실 분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있다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면서도 내용이 워낙 황당하니까 저희 믿질 않았다고요, 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김 씨의 후배인 국민은행 노무팀장뿐만 아니라 남경우 국민은행 부행장까지 만나 김 씨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국민은행 이제 부행장을 불러서 조치를 하라고 한 그것이 그 국무총리실 내부 문서로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랬다고 주장을 하면은 저쪽 한쪽에서 아니라고 부인하면 뭐 그거 증빙할 방법이 없었을 텐데 그게 서류로 그렇게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뜻밖이었죠 사실. 네. 예, 행정사무관 원칙이면. 예. 예. 아. 봤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예 여기 그 예 국민은행 그 남경호 변호사. 아, 예. 우리는 실제 PD수첩에서 입수한 국무총리실 문건을 통해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민은행의 부행장을 만나 압력을 넣은 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행장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갔지만 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저희가 뭐 관련이 지금 2008년도서부터 저희가 지금 뭐 별개 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노무팀장이라든지 인사담당 부행장이 김종익 씨 문제에 그 면담까지 하면서 적절한 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을까요? 저희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아니 저희는 관련이 없는데 왜? 실에 뭐 연락 받은 게 없거든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동영상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사업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총리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주변을 통해 넣는 압력은 공포에 가까웠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벌벌 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사람을 이렇게 찾지도 않았지만은 다 싫었어요. 정말 사람도 다 싫었습니다. 집에는 입시를 앞둔 두 아이가 있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에서 용역을 받아 일하는 하청업체의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은행에선 자신이 그만두지 않으면 하청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김종익 씨는 대표 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한다. 아 정말 여기 그 이따가 그 제가 이제 그 다른 어떤 분에게 그 이제 의논을 드렸더니까 그분이 검사 출신인데 무조건 그 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그때 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저 이제 뭐 거의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이 불과 이틀 사흘 만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게 뭐 수요일 날 전화 밤에 전화 받고 목요일 날 가서 정리하고 금요일 날 사표 내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아, 이 사람을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 이제 김 씨는 도망치듯 일본으로 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당장 입을 옷 몇 벌 담은 작은 가방이 그가 갖고 온 전부였다. 그는 교토대학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3개월간 홀로 지냈다. 일본에서도 불안함은 계속됐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김 씨의 일본 내 연락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야, 이러다가 정말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것을 해서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같은 그것은 이제 뭐 그 저 여기 일본에 와 있지만 소재 파악이라는 것은 다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저를 그 뒤쫓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어요. 김 씨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은 계속됐다. 김 씨가 없는 동안 회사의 회계 장부를 가져가고 여러 차례 직원들을 소환해 김 사장의 비리를 조사했다고 한다. 여기서 확 뛰어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제가 가족들의 힘든 뭐 어떤 이런 제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랬던 것에 대한 자책.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그 아주 무력감. 2008년 11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은행이 무슨 공직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김종익 씨의 사업체가 뭐 공직과 관계 있는 아무런 것도 아닌데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아니 국무총리실의 일개 반이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법천지라는 겁니다 지금. 김종익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고 30년 이상 몸담았던 회사 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왜 그가 대한민국 정부의 사찰 대상이었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 그것도 20-30명만 찾아오는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기업인 국민은행에 압박을 가한 것도 바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습니다. 김종익 씨는 공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관은 김종익 씨를 감시 사찰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들이 김종익 씨에게 집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종익 씨에 대한 본격적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2008년 9월은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던 때였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던 시점이다. 전 정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는 일반인도 많았다. 그 4년치 조사, 4년치 우리 그 회계 모든 자료를 다 달라 그래서 네. 변호사를 통해서 줬고 승리를 아빠 안 받겠습니까? 아빠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네. 법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 4년치 소리를 들여다보면 네.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틀어보면 무엇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겠죠. 공장을 다 갖고 와라. 이 돈은 무엇이냐 이거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건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대놓고 당한 사람은 아마 쉽게 얘기 못할 거예요. 실제 그 오픈돼서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끝나고 감 끝나고 이거는 우리들만의 일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놓으면 네. 그 사람들이 추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 내 주변에 피해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니까 우리는 국무총리실 문건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그때 경찰서에서 보셨던 그 서류인 거죠. 2008년 11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작경찰서를 찾아와 김종익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씨의 회사로부터 가져간 회계장부와 각종 자료들도 모두 경찰에 이첩됐다. 이 자료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의 감사관이 직접 가지고 왔다. 이 사실은 동작경찰서 내부 문건에도 분명히 기록돼 있다. 제가 처음엔 자료를 자료만 가져왔고 자료만 갖고 와가지고 나는 자료만 갖고 수사를 좀 해달라고 했길래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수사는 공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공문을 뒤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어요. 12월 14일인 거예요. 동작경찰서에서 정식 공문을 요청하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곧바로 수사 의뢰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 국무총리실장이 동작경찰서장에게 직접 보내는 공문이었다. 근데 이거는 보내는 사람은 국무총리실장이라는 장관급, 이 사람 장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수신자가 동작경찰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진짜 황당하다. 이거는 총리가 결국 서장한테 지시를 하는 건데 예,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공문이 온 거예요. 수사 의뢰 공문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를 사찰한 내용과 혐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 문서는 김종익 씨 수사의 지침이 됐다. 저희가 다른 뭐 김종익 씨 뭐 어떤 그 부분을 수사를 한 다음에 단서를 모으고 그걸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단서를 거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 공문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시켰다는 건 그걸 맞는 거죠.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나 그것도 다 봐야 하니까 대식 방향이지. 그 공문이 내용이 공문이 방향이다. 우리는 경찰에 이첩된 자료들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그동안 김종익 씨를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조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김 씨의 블로그와 그곳에 올렸던 동영상에 대한 분석 자료는 물론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지난 3년간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도 모두 출력해 첨부했다. 개인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저 굉장한 재력가여서 정치인들과 거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가 왜 이렇게 분석되고 조사되어야 하는지 좀 정말 그 소름이 끼칠 일 아닙니까?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은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6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사용처였다. 회계법인의 회계사를 불러서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당 50만 원 이하는 그 회사의 매출액에 그해서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필요할 때에 이제 그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을 이제 그 뭐 직원들에게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상품권을 이제 제가 횡령했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 직원들의 명절 선물이나 우수 직원들에게 주는 격려금, 퇴직금이 없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주는 위로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직원들의 진술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김 씨가 착복한 것은 아닌지 집요하게 추궁했다.
특히 상품권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촛불집회 자금을 대거나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촛불집회에 초동을 구입하는 데 쓰지 않았나요? 범죄위원에게 그 정치자금을 줬느냐 뭐 이제 그런 여부, 그리고 촛불 집회에 이제 자금을 뭐 댔느냐, 아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그 이렇게 제작하거나 제작하는데 하거나 번역하는데 관여하고 돈을 댔느냐, 뭐 그리고 노사모 그 거기에 그 활동을 했는 그 김 씨의 본적은 강원도 평창이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이광재 전 의원도 강원도 평창 출신이다. 당시는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다. 과거 김 씨가 일본으로 도피했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회사 직원들도 김 씨와 이광재 전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김종익 씨 역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광재 의원과의 관계를 수차례 질문받았다. 이광재 의원이랑 실제로 친분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아, 이광재 의원이랑 전혀 모르는. 예예. 예, 예. 딱 한번 이제 그 유세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고향에 갔는데 그때 대선 때 정동현 씨 그 선거 유세를 하러 와서 그냥 스쳐서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저 한번 만난 적도 없습니다. 조금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고요. 네. 저희도 좀 처음으로 얘기를 듣는 분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혹시 뭐 후원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예, 저희가 뭐 그래서 좀 소액 후원하시는 분들까지도 찾아봤는데. 그런 이름을 가진 분 중에서 후원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촛불집회.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의 정치 활동 여부와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조사를 받던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 서류, 이 서류 이렇게 두꺼운 서류를 책상에다가 이렇게 마주 앉은 책상에다 놓고 한참 동안 자리를 이제 비우고 이러더라고요. 저 좀 이렇게 당겨서 봤어요. 서류를요? 네, 이랬더니까 여기에 그냥 뭐 그 국무총리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문이었다. 그동안 김 씨를 내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김종익 씨는 노사모 핵심 멤버로 표기돼 있었다. 김종익 씨는 2000년 인터넷을 통해 노사모에 가입은 했지만 활동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김종익 씨 무슨 뭐 거의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이제 최종 접속일이 2006년으로 되어 있죠. 예, 상당히 오랜 동안 노사모 활동을 안 하신 분이고요.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글 쓴 기록이 전혀 없어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노사모의 핵심 멤버인지 촛불 집회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가 노사모면 또 어떻냐고요. 노사모면 저 노사모라고 그러면은 노사모가 노사모인데 도대체 그게 뭘 어떻다고 저는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알면 또. 예, 알면 또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경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잘못을 찾지 못했다.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김종익 씨의 혐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3년치 쓴 것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들이 대부분 뭐 10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뭐 이제 퇴폐 뭐 같은 그 업소 같은 그런 데 가서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뭐 사용하거나 이런 이제 기준으로 아마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수사관한테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뭐 그런 그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관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2009년 2월
담당 수사관은 명예훼손과 공금 횡령 모두에 대해서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쳤다. 그러나 상부에서 다시 보완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뭐 지원을 한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단 이론도 나오지가 않았고 그러면은 그런 거 외에 일반적인 기업인들처럼 무슨 비자금을 마련한다거나 개인적인 무슨 저기를 위해서 횡령한 거를 또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 푼도 없었고 그러면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범죄 혐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인에 대해서 잡아놓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경찰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동영상 명예훼손 혐의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 김종익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한 동영상은 당시에 이미 180만 명 이상이 본 화제의 동영상이었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이다. 김 씨는 이 동영상을 제작하지도 제작하는 데 돈을 대지도 않았고 번역 작업도 하지 않았다. 단지 블로그에 게시했을 뿐이다. 동영상 말미에는 이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과 한글 자막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공개돼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만든 수사 자료에는 동영상의 자막을 제작한 박상엽 씨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도 기재돼 있었다.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자 박상엽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진짜 으스스하네요. 어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이름이나 저에 대한 조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으스스하고. 그는 김종익 씨가 블로그에 이 동영상을 올렸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자 의아해했다. 근데 왜 이분이 들렸을까요? 다른 분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퍼서 나르시고 뭐 게시하신 분들도 무척 많고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처음으로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들어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맞고. 선생님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조사를 받으시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연락 온 적도 없었고요. 그 동영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하물며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본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참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많은 블로그 가운데 방문객이 2, 30명밖에 안 되는 김종익 씨의 블로그에 올려진 동영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김 씨의 블로그를 모니터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 김 씨에게 동영상 이야기를 전해준 국민은행 후배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무관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에 이제 원충현을 만났을 때 원충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사를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그 동영상 때문에 내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사를 계속 저에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그 블로그에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제 비밀을 삼아서 저에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드러내놓고 저에게 이제 그 내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면 안 되죠.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맞지요. 담당 경찰이 바뀌고 경찰의 조사 내용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찰은 김 씨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박준영 검사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준영 검사랑은 직접 통화하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준영 검사가 결정을 내릴 할 거니까 박준영 검사랑 통화하는 게 약간 정확할 텐데요.
그렇긴 한데 또 저희 지청 공보관이 청장으로 되어 있고 또 그래서 박준영 검사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한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도 당연히 행복추구권이나 뭐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만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만 그간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헌법에 위반한 것이다. 수사를 착수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그 조사의 방법,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김종익 씨는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네, 수사 과정을 보니 먼지 틀듯이 수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의 기소유예라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먼지 털듯이 조사를 하면 작은 흠이라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김종인 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 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김종인 씨는 이 처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 문제의 불법 사찰 문건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것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총리실에 있다는 이 기관의 실체가 뭡니까? 목적은 공직자에 대한 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수차례 접촉하려고 했지만 문건에 실명이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실재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더 쉽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 중앙청사 별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곳 4층에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신설됐다. 각 부처의 장 차관을 비롯해 공기업 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검찰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기관이다. 관가에서는 이른바 암행감찰반으로 통한다. 총리실 직원 9명과 국세청 등에서 파견한 직원 3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감찰 업무 수행을 이후로 인적사항은 극비에 부쳐지고 있다. 김종익 씨 사찰을 지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들의 실체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의 직원 검색창에서도 이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들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는 정식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의 간부들이 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했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질의가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회의실을 나섰다. 이인규 지원관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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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사무님 일이 있어서 잠깐. 아, 오늘 여기 출석 안 하시나요? 네. 네. 아, 오늘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지원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질의 안 나왔습니까? 아, 질의 나올 예정인데 이제. 김종익 씨의 사건에 대해 물어봤다. 김종익 씨를 주민등록번호까지 해가지고 동작 경찰서에 이첩시킨 이 서류예요. 이 사건 아시죠? 글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인규 지원관은 공문은 보지 않은 채 계속 걷기만 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 2년밖에 안 된 건데.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렇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거 하는 게. 지원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그대로 국회 밖으로 나아갔다. 여기 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추측하고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그 방송에 써도 되겠습니까? 반론 안 하시겠어요? 반론 안 하실 겁니까? 반론은 안 해요. 그럼 반론 하시려면 날짜를 잡으시죠. 됐어요. 아니 반론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럼? 이분 평창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내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블로그 수천 개 블로그 중에 이분 블로그를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렇게 관리하는 블로그가 몇 개입니까? 공직자 윤리지원관에서. 선생님 몇 개나 관리하세요? 공직자 윤리지원관에서 민간인 블로그 몇 개나 관리하십니까? 전혀 관리 안 해요. 전혀 관리 안 하시는데 김용희 씨 블로그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이분 공직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직자 블로그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공직자 블로그도 아닌 김종인 씨 블로그 이쪽에서 왜 관리하셨습니까? 우리가 관리 안 했다니까요. 동작경찰서에서 그 감사관으로부터 공직자 윤리 지원관의 감사관으로부터 그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직접 와서 줬다는데요. 공직자 윤리 지원관에서. 전혀 그런 사실 없으세요? 정관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인규 지원관은 포항 출신 고위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이인규 지원관은 보좌진들과 함께 급히 택시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그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사건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나오고 계십니까? 뭐 질문하려고 하니까 아마 사라져버린 모양인데. 공직윤리지원관 어디 있는지 지금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공직윤리원에서 조사했어요. 네? 어? 네. 아 모르냐고 아냐고 묻는데 대답이 없습니까? 방금 그 대탄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있었어요. 몇 시에? 시간 안에. 집에 보고 안 하고 갔어요? 두 시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두 시에 있었죠. 네. 네. 근데 몇 시에 나갔습니까? 제가 보내도 혼내야 되는데. 네? 몇 시에 나갔는지 못 봤는데 국회 출석하는 간부가 어디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지고 그걸 어떻게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공직윤리 지원관이 보고를 이 사건에 대해서 하셨다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문제가 은근거리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그럼 당신 국회에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일이 총리실에서 일어나냐면은 총리실장님 자체가 보고를 들을 때 얼마나 국민한테 엄중한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도 이인규 지원관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다. 직업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 거 보셨습니까? 공무총리 실장 그동안에 수십 년 공직자로 계시면서 그런 꼴을 보셨습니까? 긴급히 아파서 병원 입원하는 걸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입원을 하는데 어디 병원 입원할지도 모른다면서요.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말이에요. 이게 국정의 난맥이나 혼조. 회의가 끝난 뒤 국무총리 실장은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했다. 어느 병원 갔던 것 같은가요? 삼성 강북 삼성병원이요. 아, 실장이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가요? 네,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우리는 이인규 지원관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갔다. 이인규님이라고는 안 계시지? 이인규님이라고 안 계세요? 이인규님이 맞아요? 네, 이인규 맞아요. 이인규님이랑은 안 계세요. 안 나와요? 네, 어제, 응급실 환자도 없고? 오늘, 네, 오늘이나 어제 진료공부도 없는데요, 이인규님. 그러니까 오로지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국무총리 실장인데 국무총리 실장이
공직자 윤리지원관실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말로 하면 독립이고 그 초법적인 지위 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초법적으로. 이제 이런 류의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이 사람 하나는 반드시 손을 보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공직윤리지원관 개인이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죠. 청와대에서도 김종익 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가 헌법 소원을 낸 올 2월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를 했다. 2월 17일 날 청와대의 이준식 행정관이라고 이제 그 저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저 시간을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오후 3시 한 40분 정도였었는데요. 김 씨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헌법 소원한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아. 그런 이제 헌법 소원한 저희가 한 내용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만나서 좀 더 그 확인을 하고 싶다. 이 통화 내용은 사실이었다. 이준식 행정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소속이었다. 예, 청와대 이행정관님이시죠? 예, 저는 MBC PD수첩의 김재영 PD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김종익 씨라고요. 여보세요? 김종익 씨의 이름을 꺼내자 이준식 행정관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면 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던 날 김종익 씨도 국회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왜 지난 수개월간 불법 사찰을 받아야만 했는지 묻고 싶어 했다. 김종익이라는 한 시민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날 그는 다시 한번 분노했다.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거는 법적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 자리를 그 출석을 했다가 그렇게 그 도망을 가 버리는 이런 그것은 너무나 뜻밖이고 상상을 정말 못했던 일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하고 힘들고 억지로 저를 견디고 있는데 그러한 정말 그 정말 황당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그 대한민국은 뭐하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그 자괴감까지 드네요. 권력을 수십 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남용하는 거죠. 지금 이런 어떤 국가 권력의 어떤 비정상적인 잘못된 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 시민사회나 야당이 충분히 지적해야 된다고 보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새 정부, 다음 정부가 그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그것은 정치적 어떤 보복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의 공직윤리지원관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총리실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이 그날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다라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입원에 있었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커지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행정부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위해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내지는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종익 씨에 대해선 원상복귀와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김재영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은 한마디로 불법 사찰이며 표적 수사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 대상이 됐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 참여를 하지도 않았던 그가 특정 정치인과 동향이라는 이유로 또 노사모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사찰을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찰의 표적이 되었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뒤지면 뭐든 나오겠지라는 수사는 국민 개개인을 공포로 몰아넣겠지만 결국 모든 진상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